얘가 모든 걸 다 먹어버려서 좀 아쉽. 이렇게 매워지면 안 되긴 해요. 너무 매워. 아, 뭘 또 갖고 나오셨어요? 오, 오케이, 매운맛. 엄청 매운 볶음면. 이거는 좀 불이죠, 불. 어, 매워. 어, 좀 더 매워. 어, 매워.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치즈 전으로 감싼 불닭 볶음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고정, 고정. 치즈 전. 치즈 전으로 감싼. 치즈 전이요. 치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흰 거, 노란 거가 있어. 나는 요거 레시피에는 흰 치즈가 맞는 것 같아. 안에 크림 치즈 들어간 치즈가 있어요. 그거 쓰세요. 맛이 많이 달라. 그리고 얌. 부침가루? 치즈 전이라고 했잖아요. 치즈 튀일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치즈 튀일이 뭐냐면 딱딱한 치즈를 프라이팬에 구워서 아 이거 와인병으로 말아서 와인이나 맥주 안주를 먹는 걸 튀일이라고 해요. 아 진짜 이런 게 있어. 체대로 하게 되면 되는데 구멍이 빵빵 뚫리고 안 이쁘게 돼요. 근데 물하고 부침가루를 섞어서 구우니까 이게 좀 예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팬케이크 보는 그런 비주얼이 나오더라고요. 아 궁금하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물을 100ml만 받으세요. 100ml에 하얀 치즈장. 부침가루 국민 티스푼으로 반 넣으세요. 부침가루 조금만 넣으세요. 30ml 숟가락으로 반만 넣으세요. 많이 넣으면 죽대요. 여기다가 두께장물이 있어야 돼요. 이걸 내가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을 연구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익어버려. 그리고 순식간이에요. 야, 이게 갈리네. 순식간 갈려요. 이 정도 정도예요, 정도. 몰랐네. 반죽이 됐어. 순식간에 이렇게 되네. 여기다 옵션인데 저는 소금을 조금 넣으면 더 맛이 올라가더라고요. 치즈는 유제품이에요. 유제품보다 소의 에기스예요. 그건 뭐예요? 곰국이랑 똑같아요. 곰국은 소금량이 중요하죠. 소금간 안 되는 곰국은 누가 먹어도 맛이 없어요. 치즈 마찬가지예요. 소금간이 딱 됐을 때 치즈 본연의 고소한 맛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곰국처럼. 그래서 치즈 요리는 소금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양 치즈는 보통 소금물에 담가서 그걸 절였다가 다시 말려서 파는 게 대부분이에요. 서양 치즈 그 짜지요. 근데 저는 체다 치즈는 유가공품이기 때문에 짜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돼요. 우리 딸이 되게 잘 먹는 아빠 피자에 저라고 얘기하는 피자가 있어요. 아빠 피자가 있는데 그것도 소금이 비결이에요. 모짜렐라만 막 풀린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 모짜렐라 치즈는 원래 싱거우니까 소금을 얼마큼 뿌리냐에 따라서 모짜렐라 치즈의 감칠맛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신기하다. 이제 치즈전을 들어갑니다. 한 바퀴 반. 조금만 두르세요. 너무 많이 두르지 마세요. 기름기름하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새 후라이팬이 필요해요. 죽어가는 후라이팬으로 하면은 붙어요. 이게 뭐지? 강불로 가시다가 포글포글 끓으면 중불로 줄여가지고. 야, 이거 불 조정이 가장 중요하겠네.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익어가죠. 익어갑니다. 저 꽃대기가 이렇게 익어갈 때쯤에 불을 줄여야 돼요. 약불로. 막 냄새 나죠? 와, 얼마나 고소할까? 맛있겠다. 바삭해서. 저? 마요네즈? 치즈에 마요네즈? 아,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겠는데요? 이 정도의 촉촉함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취향껏 좋아하시면 많이 뿌리는데 잘 쪄요. 잘 쪄요. 이거 100g에 700칼로리인가 그래요. 엄청나, 이거 칼로리. 그러니까 작작 뿌리세요. 자, 이 사이에 불닭볶음면을 완성시켜볼까요? 이야, 잘 됐다. 여기다가 올립니다, 올립니다. 올려요. 이야, 올려요. 왜 새 후라이팬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말려요. 야, 뒤에 봐봐. 이렇게 하면 말려요. 진짜 전병처럼 딱. 아니, 라면 크레펫 같아. 이게 돼요? 이게 돼요. 근데 몇 번 연습은 하세요. 단번에 성공하면 당신은 요리 천재. 뒤집을게요. 뒤집을게요. 이거 어떻게 뒤집어? 잠깐만, 근데 이게 지금 부러질 수도 있는데. 어렵다, 어렵다, 조심해야 어렵다. 되죠. 그치. 아, 조심해야 됩니다. 어렵다. 오믈렛처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오므라이스처럼. 네.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불닭 치즈 전. 야, 이거 맛있겠다. 와. 아, 부서져, 저렇게. 우와, 진짜 맛있겠다. 나, 와. 와. 야,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치즈 전부터 먹어봐요. 되게 고소하다. 되게 고소하지. 짭짤고 소소단주. 뭐, 안 매워? 어울려요? 완전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엄청 매운 맛인데 좀 뭔가 중화되면서 진짜. 안 매워요. 진짜? 안 매워? 오, 그런구나. 나 한 숟가락 먹어볼까? 오! 맛있다. 마요네즈랑 뿌리면 이 느낌이 아니거든요? 치즈랑 세 개 섞이니까 더 맛있는 치즈처럼 바뀌어버려요. 근데 저게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조화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훨씬 부드러워지. 어, 진짜 안 맵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뭐야? 아, 이거 궁금하다.